예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시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24시간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나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서의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모든 만물이 예배해야 될 교회당이고 예배당인데,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만 가야 뭔가 신령한 은혜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육적인 눈을 벗어나서 가정에서 날마다 예배가 되어지고, 또 직장에서, 또 차를 타고 가면서 어디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늘 누리고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그런 아버지, 정말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10년 전에 걸어왔던 전도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을 통해서 주셨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성경에서 어디가 비끄러져 나갔는지 그런 것을 바로잡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게 시작이고 어떤 게 변질되어진 건지 하나님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저께 그 2011년도 1월 3일까지 했지, 그지? 1월 1일, 2일, 3일 날 있었던 전도자의 일기, 그 속에 이제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전도자의 일기를 읽으면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4일부터거든? 1월 4일부터인데, 요걸 하기 전에, 뭐가 없지?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정말 교회가 뭔지, 교회관부터가 사람들이 잘못되어졌어. 그래서, 교회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시작, 어디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되었을까? 아는 사람, 자기가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예를 들어서 천주교는 자기네들이 시작이래. 로마에서 그 시작이 됐다. 로마 캐톨릭.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니네들이 나갔다, 개신교가. 그러니까 우린 큰 집이고 니는 작은 집이야, 우리가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성경을 모르는 얘기지, 그지? 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그게 주인으로 한 마가다라빠는 기준이고, 더 오래전으로 구약이면... 한다고 하면 구약의 성막이고. 그렇지, 그렇지. 와, 정확하지. 정확하지. 귀여워. 알아, 안다고. 이론으로만 안 잡아. 자, 봐봐. 제일 첫 번째 교회는 뭐냐면, 사실은 자,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일단은 성전이지, 그지? 성령이 거하는, 자,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 그 성도. 우리가 사실 세인트, 성자가 아닌데, 그지? 성령이라는 홀리 스피릿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름을 부여받았어.
그리고 이 성도를 갖다가 신약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 그지? 스도인.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야. 우리 사람이 움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전. 그치?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교회, 성전 이렇게 생각하면은 교회당 건물, 십자가가 달린 곳, 뭐 그 뭐지? 강대상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이런 거를 교회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거는 장소의 개념이고 교회당이야. 그지? 예배당이야. 예배를 드리는. 근데 그 예배당은 우리가 십자가를 달지 않아도 집에서 해도 예배 처소고. 그치?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가 아 교회구나. 교회관, 딱, 교회를 딱 생각하면 건물을 딱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건물이 아니고 뭐지? 일단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와가지고 그 상 뒤집어 엎으면서 뭐라 그랬지? 이 성전을 허물으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야 이게 46년 만에 지어진 건데 네가 어떻게 하루 만에 무너뜨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지?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지?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칩니다. 내 육체를 죽여봐. 무너뜨려봐. 그럼 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의 영이 들어온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이 그 무형의 사람, 성도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고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그 뭐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교회 그거를 가장 먼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 스데반의 설교에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설교를 하는데 7장 몇 절이냐면 38절 한번 찾아볼래?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찾아봐. 찾았습니다. 네, 읽어보세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자, 스데반이 우리 조상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으로 시작한 부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부족이었고 한 가족이었던 그 부족이 애굽으로 넘어가서 수천만 명이 됐지, 그지? 많은 60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광야를 광야에 있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광야 교회라고 얘기했어. 광야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내어서 교회는 에클레시아거든. 구별되게 사람을 뽑아내어서 이 사람들을 훈련하시는 곳이야. 그치? 어디에서 그 뭐지? 뱀과 정갈이 있는 그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훈련하는데 한 군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있었지만 모세의 말을 들었던 게 아니라 이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 구름기둥. 아. 불기둥.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모세도 볼 수 있고 이 이스라엘에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이 모세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에 가는 곳을 안 가고 다른 곳에 가면 보여 안 보여? 아, 모세씨 이리 오세요 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광야교회의 주인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금 말하는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지, 그치?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고 서라 하신 곳에 가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거기에 1년을 머물든지 5년을 머물든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있어야 됐고, 오늘 짐 다 치고 짐 다 풀었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뜨면 그들은 또다시 그 짐을 다 꾸려갖고 가야 되는 그러한 교회였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광야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현장교회였어요. 현장교회. 파라. 파라가 그런 뜻이거든. 자, 로컬은, 아, 로컬이, 어, 로컬이 유형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 눈에, 우리 눈에 가시적인 보이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어, 무형교회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성도들의 움직임. 응? 그거를 교회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왜, 동훈아? 응? 왜? 뭐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서. 스피너 잘 안 맞아서 오늘 계속 본다. 이거 카메라가. 아, 카메라가 스피너 안 맞아서. 그래서 정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정착이야, 정착.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이 훈련시켰는데 사실은 가나안의 정착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서도 계속 뭐 해야 되지? 싸움해야 돼. 영적 전쟁.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과 싸워서 그 나라를 쟁취하는 그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광야에서 이런 그 하나님이 성막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그거 갖고 텐트 치고 또 접었다가 텐트 치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약속하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네, 정복을 했네, 정착을 했네. 정착을 하니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 성전 지어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니까 야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짓지 마 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제 준비를 한 거지, 그지? 이제 성전 그 뭐 지을 준비를 뭐 수도 없이 많이 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 많이 하고 그 다음 때인 솔로몬이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유형교회를 짓기 시작해. 성전이라는 거를. 움직이지 않는 땅에 스탠드한 그 교회를 짓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뒤에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그 유대교 당시에는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뭐 헤롯 성전. 헤롯이 유대인에게 좀 표를 얻으려고 성전을 그 자기 위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은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전을 지었단 말이야. 이게 유형교회가 됐지. 여기서부터 변질이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나. 그게 뭐냐면 유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교회가 타락한 게 안주하고 앉아서 육적인 축복이 오니까 안주하고 앉아서 뭐지? 현장을 잃어버린 거, 유대교회. 그래서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앉아서 현장을 모르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모르니까 뭐지? 말씀이 임하지 않아. 사실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 제자들을 뽑아서 말씀을 전해주는 열두 제자들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지. 그 영적 지도자들을 키울 때 어떻게 했냐고. 함께 동행하면서 데리고 다녔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교회 지어서 이제 목회해 이렇게 하지 않고 둘씩 짝지어서 나가봐. 그리고 무슨 전도했지? 길거리 전도하지 마. 길거리에서 문안하지 마. 지금 전부 다 길거리 전도하고 앉았잖아. 우리 교회 오세요 하고 그 뭐 전단지 나눠주고. 그 전도 아니거든? 나도 그런 전도 많이 했지만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집에 들어가. 진짜 예비한 영혼이 있어. 정말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가정에 정말 복음 아니고는 안 될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어떤 답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 집에 들어가 유하며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거는 과거래. 아니야, 내가 지금 현장을 걸어보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지?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그 사람 하고 또 다른 집에 들어가 다른 사람 살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게 초대교회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하니까 여기서 지금 그 예수님 오실 당시에 누구지?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3장에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이 유대교 안에 제사장의 아들 그러면 영적 지도자였단 말이야. 이 교회 안에 유형교회 안에 지도자였단 말이야. 그런데 자신의 옷을 벗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말은 이 옷을 벗고 여기에 있는 이 직분을 내가 벗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현장 파라를 회복했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 파라를 모르는 니고데모는 뭐지? 성경 지식이 너무 박식한데 성경 박사야 그냥 소개를 쫙 하고 있잖아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를. 그런데 뭘 모르냐면 구원에 대해서 헷갈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체험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체험을 어디서 하냐면 내가 현장에 사람 만나서 살리러 가는 그 현장에서 말씀이 체험이 된단 말이야. 아, 이 성경이 이 말이구나 이 말이구나 이게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론적인 거는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유형교회가 된 거잖아.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된 거잖아. 그 유형교회의 지도자 이 교회가 누구 때문에 있었지? 예수님이 오신다 그거 전해야 되잖아. 근데 진짜 주인공인 교회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시니까 누가 쳐죽였냐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교회의 진짜 주인공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하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생겨난 교회가 무슨 교회지? 열두 제자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 열두 제자로 인해서 생겨난 사도행전의 교회를 무슨 교회라 그래?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사실은 진짜 초대교회는 광야교회야. 태초의 교회. 그지? 그래서 이건 교회가 아니야.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생겨난 그 교회가 뭐냐면 초대교회였어. 그지? 초대교회는 유형교회가 아니었어. 유형교회일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유형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단 말이야. 예수를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 너희를 출교할 거라고 얘기를 예언한 대로 출교를 당한 자들이 뭐냐면 그래도 예수가 맞아. 니네들이 주인이 아니야. 교회 주인은.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 사람들 열두 제자와 자 예수님이 몇 사람 남기고 갔어? 열한 사람 남기고 갔지. 열두 제자인데 하나는 마귀니라. 가룟유다. 예수 판 사람. 자 열한 제자와 또 70인 제자 요렇게 남기고 갔단 말이야. 자 이 사람들이 교회랑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 어떻게 했냐. 자 룸바의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에서 예배했어. 성경대로 예수님이 가라 하신 대로 내 집에서 유해서 여기서 말씀하자. 숫자가 많아지면 여기서 다 못하니까 이제 집을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왜 그 저기 뭐지 일제시대 때도 예배당에서 예배하면 거기다 불 지르고 죽이고 하니까 지하에 밑에 들어가서 숨어서 하고 그래서 교회에 지하가 파져 있는 데가 되게 많았어.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다니던 그 진해 동산교회인가? 거기 가보면 지하가 있었다니까.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면 지하가 있어. 그 지하가 기도실이야. 흙 있고 막 이렇게 한 대를 대강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거적대기 이렇게 깔고 거기가 기도실이었단 말이야. 실제로 옛날에는 왜냐면 위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면은 다 잡아 죽이고 저기를 하니까 누군가를 숨겨줘야 돼. 진짜 전도자를 숨겨줘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해놨단 말이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 현장 사도행전의 현장 교회는 현장 교회였지 무형 교회였지 그들의 모임이었지. 그리고 몇 시에 언제 예배 드려 이 시간도 없었어. 그지?
그 사람들이 오면 예배 못 드려. 그냥 밥 고구마 먹는 척을 해야 돼. 밥 먹는 척을 하고 이게 뭐 잡담하는 척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가면 몰래 찬송가도 크게 못 불렀어. 크게 불렀다가 나중에 바깥에 다 흘러나가니까. 그렇게 조용조용하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야. 현장 교회에서. 근데 이렇게 현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 사람들이 자, 또 누가 변질을 하지? 이 열한 사도가. 처음에는 내가 어부였어. 그지? 우리 어부 알잖아. 응? 농사꾼, 어부. 이렇게 하면은 뭐 손이나 발이나 그냥 육체적인 노동이잖아. 짠물에. 응? 그 비린내 나고. 비린내 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생명 걸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 유대교에서 출교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그런 일도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런 일도 당했지만, 이제 점점 교세가 확장이 되어지기 시작해. 진짜 많네, 예수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 그래서 예루살렘에 몇 명이 모였지?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2,000명인가, 3,000명인가. 2,000, 3,000명이 모이니까, 이제 여기서 뭘 하기 시작하느냐면, 이 열한 사도들이 머리가 나쁜 것 같아. 왜?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가는 게 길이거든? 그대로 하면 되거든? 예수님도 기적 일으켜주니까 2,000명, 3,000명, 5,000명 모였잖아.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해 라고 하니까 다 떨어지고 지네들 남겼잖아. 그러면 2,000명, 3,000명의 응답이 아니라 그 2,000명, 3,000명이 왜 왔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이런 떡 나눠주려고 한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진짜로 복음을 생명같이 알고 제자가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의 떡을 먹일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워야 돼. 근데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너무 많네? 이 사람들한테 떡 나눠주다 보니까 내가 말씀 볼 시간이 없네? 그러니까 일곱 집사를 세워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성경에도 없는 이제 집사를 세우기 시작하지. 자, 일곱 집사 중에서 이름이 다 거론되어 있는데 두 사람의 행적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 그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떡 나눠준 얘기하고 있나? 스데반이 현장에서 구약을 쫙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죽는 장면. 그 다음에 빌립이 자기 지역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이끄셨잖아. 그쪽으로 이끌려 가가지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는 그 길에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 빌립이 세례를 주고 하는 장면. 자, 빌립이 집사지? 세례 줬지? 지금 교회가 생기면서 목사님만 세례를 줄 수 있대. 성령 세례를 얘기하기 위해서 물세례가 났던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물세례의 의미도 사실은 없어. 정말 성경대로 하려면 물에 풍덩 담그지? 근데 어떤 데는 물에 풍덩 담가서 우리는 진짜 침례교회야. 우리는 물로 톡톡 튀겨서 세례해. 약식 세례야.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거든? 지 맛대로야, 그냥 지 맛대로. 근데 진짜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준 거야. 그지? 구약의 할례 언약이 폐해진 것처럼 신약의 그 물세례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야. 진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는 그 공포인 거지.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니야. 그지? 근데 나 세례교인인데요. 나 세례받았는데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는데 나 세례받았는데요. 세례교인인데요. 이러고 앉았어. 그 세례의 개념도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되고 개념 정리를 잘해야 돼. 우리가 수학도 뭔가를 막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 정립, 미분이 뭔지, 미분을 왜 배워야 되는지, 적분이 뭔지, 적분을 왜 배워야 되는지 개념 정리부터 나오잖아. 근데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 한국교회 지금. 뭐 한국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교회가 다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상태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곱 집사, 자기네들은 말씀만 전하겠대. 그리고 일곱 집사는 떡 나눠주래. 그리고 떡 나눠주는 일을 다섯 명은 열심히 했겠지. 그러니까 다섯 명의 얘기가 안 나오겠지. 근데 사도들이 가르쳐준 대로 떡 나눠준 게 아니라 바깥에서 말씀의 떡을 나눠주다가 죽었단 말이야, 스데반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데 가서 하면 왜 우리 교회 교인 건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지금 빌립이 다른 교회 교인을 건드렸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만남에 주선을 줘서 예루살렘에서 아니 어디지? 그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데 예배하고 다 하고 가도 몰라. 성경을 몰라. 두루마리 성경 읽으면서 가갖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내가 못 깨닫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 말에 이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게 바로 예수에 대한 얘기다 하고 쫙 풀어서 설명을 해주잖아. 그지? 자, 그 본론을 이 사람들은 놓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그 두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이 70인 제자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했고 했는데 열두 제자가 행정을 하는데 보니까 떡 나눠주래. 예수님은 말씀의 떡 나눠주라 그랬는데 그렇게 사람 많이 오면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해 하고 다 떠나가고 진짜 또 12명을 세우든지 아니면 진짜 남은 사람들만 해서 그 사람들을 사역하면 그 사람들도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사역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한 사람이 무리를 가르치면 무리 사역밖에 안 돼. 아무것도 몰라. 그 성도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몇천 명이 왔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렇게 변질이 되어져 버린 거야. 이렇게 열두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님 사도님 인정받아가면서 아 내가 옛날에는 어부였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겪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왕적인 시간표가 와서 응답이네? 하나님이 육적인 응답을 막 부어주네?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내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네? 하고 이제 그 뭐지? 변질이 되어지니까 그때 요한복음 아 저기 사도행전 8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사도행전 8장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 순교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여기에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발로 안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문제를 일으켜서 흩어버리셔. 근데 흩어버린데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흩어진 자들이 누굴까? 이 70인가 다른 모여있는 사람들이었겠지. 그들이 어디로 갔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숨어서 교회 안 다니고 도망간 게 아니라 파라를 다시 회복한 거야. 여기서 지금 2,000명, 3,000명 안주하고 있었잖아. 유형교회가 되어져 있었잖아.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도 중심의 교회였거든. 근데 그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흩으신다고. 사람 중심의 교회는 맞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면 되지 사도 중심이나 목회자 중심이나 사람 중심이나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러는 순간 변질되어지는 거야. 안주하는 순간 변질되어지고 육적인 축복이 오는 순간 변질되어지니까 정신 차려야 돼.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되거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사도행전 11장 어디지? 안디옥, 구브로 이런 지역에 가면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누구의 전도가 되어지냐면 열두 제자들의 이름이 안 나와. 꽃을 피우고 끝이 났어. 그리고 이 복음의 촛대가 누구에게로 옮겨지냐면 바울에게로 옮겨져. 자 바울이 이 변질을 받겠지.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의 사람이었어. 얘네들을 출교시킨 사람.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다메섹 산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누구지? 아나니아 팀에 의해서 며칠 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로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도 전향을 해버렸잖아. 유대교 사람들도 이 사람 죽이려고 그래. 근데 이렇게 전향을 해서 오니까 얘가 우리 죽이려고 하고 우리 출교했던 그 장본인들인데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우습게 여겨. 그래서 뭐냐면 자꾸 이 열한 제자들은 사도 바울한테 자기네들보다 더 능가하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바울에게 사도권이 있니 없니
너 목사 안수 받았어 안 받았어 지금 이런 것처럼 너 사도권이 있니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사도가 뭐지? 제자를 사도라 그러잖아. 열두 제자, 열두 사도. 예수님 뭐라 그랬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를 삼아. 이 얘기잖아. 그러면 제자가 제자 세울 수 있지. 그럼 그 사람이 제자지. 근데 왜 바울이 제자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냐고. 근데 자꾸, 어? 우리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너는 그런 권한이 없어. 말씀을 전하고도 자기네들은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다가 전 재산을 갖다 내놨잖아. 당신들은 그걸 받아 먹을 수 있어도, 바울은 안 돼. 사도권이 없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읽었던 그 말씀처럼 바울이 내가 그런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너네들보다 더 넘치게 수고해. 근데 내가 그거 다 받지 않아. 그걸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얘기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바울바울 하거든, 지금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자기가 바울이래. 그럼 천막 짓는 일도 하고, 자기들 직장 가지고 일하면서 사역을 하지. 11조만 받아야 된대. 너무나도 답답한 교회의 현장이 지금 변질되어지는 거야. 성경을 모르면 성도들이 그게 맞는가 보다고 아멘하고 당하고 있는 거야.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성경 덮어놓고 있다가 그 로마 캐톨릭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잖아. 성경하고 다르게 그 뭐지 사제들이 교황이나 그 신부들이 거짓말 얘기하는지 몰랐잖아. 그러고 당하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바울이 다시 무형교회, 현장교회 파라처치를 회복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 정착한 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으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오래도 안 있어. 딱 2년, 1년 6개월, 3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사역해놓고, 자, 사역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확립되면 얼마나 좋을까? 11조나. 그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니까, 영적인 거 주니까 너무 육적인 거 감사한 거, 감사하는 마음이 들잖아. 그래서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갖다 바치면 먹고 살만 하잖아. 근데 굳이 다른 데로 가. 왜냐면 얘네들의 변질을 봤기 때문에, 열한사도의 변질을.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세운 거기 터전이 있는 거기에 또 다른 말씀 사역자 제자를 세워놓고 자기는 다른 곳에 떠나는 거야. 그리고 부탁을 하는 게 뭐냐? 에베소 교회 요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게,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지? 내가 지금 제자를 세워놓고 가고 사역자를 세워놓고 가지만 사나운 이리떼와 같이 양떼를 아끼지 않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 말을 믿지 말고, 내가 세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말 믿지 말고 뭘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에 내가 의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받아야 될 인도는 성령 인도와 말씀 인도야.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보고 따라가야 된다고. 사람 따라가다가 큰일 난다고. 사람이 맞을 때도 있지만 그 사람 그 치매 걸릴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단 말이야. 판단력이 흐려질 때도 있단 말이야. 예진이가 무작정 나 이렇게 막 따라가면 안 돼. 말씀을 들었잖아. 맞는 말씀을 했잖아. 근데 이 말씀을 헷가닥 바뀌어갖고 헷갈리는 말씀을 하고 그러면, 아니 그때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나는 그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준 감히 이게 성경도 모르는 거 가르쳐줬더니 아는 척하고 시끄러! 이렇게 하면 떠나면 된다고. 그냥 조용하게 떠나면 된다고. 근데 떠나면 안 되고 가르쳐야 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조용하게 떠나는 사람 나쁜 사람이야. 왜냐면 알려줘야 돼. 네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줘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이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그지? 그리고 정 말해도 안 듣고 야 너 나가. 그럼 술도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제 나가서 바깥에서 기도하면 돼. 그리고 이 박성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 언니 그거였어. 원래 이거였어. 그리고 인간은 변질되시고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아니었어. 잘 돌아왔어. 제정신 잘 차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오늘 난 그런 성도가 없어. 그냥
중직자 세워놓으면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예스맨만 만들어 놓는 거야. 노맨 하면은 그냥 나가버려야 돼. 출교를 시켜버리거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현장교회를 하면서, 자, 바울의 목적은 뭐였지? 로마였어, 로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왕 앞에 서야 하리라 하고 이 로마를 향해서 갔는데, 자, 로마에 복음 전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이제 그 핍박이 일어난데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다니까 이들이 막을 수가 없어. 그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AD 313년 기독교 공인이 일어나. 막 핍박하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없어.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생겨지게 되냐면 또 안주하는 정착교회, 유형교회, 성전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지도자를 뭘 했냐면 이 로마의 그 뭐지 초대 교황들이 누구지? 열두 제자들의 이름을 땄어. 얘네들 막 핍박하다가 이제 정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선배를 찾는 거야. 제일 선배가 누구지? 예수님하고 동행하던 사람. 그 사람들 이름에 전부 다 성자를 붙여. 성 베드로. 베드로는 성 이거 붙이고 싶지 않았을 거야. 성모 마리아. 마리아도 앞에 성자 붙인 거 몰랐을 거야. 죽고 나서 알았지. 천국 가서 보니까 내 이름을 변질시켜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네. 이렇게 알았을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성자를 다 붙이는데, 사실은 모든 성령이 거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성도래니까, 전부 다 우리가 성자가 다 붙은 사람이라니까. 죄인인데.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성자를 붙이면서 이 사람들의 직분을 뭐라고 했냐면 신부로 했어. 교회의 황제다. 교황이라고 얘기를 했다. 자, 왜 신부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지?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신부는 음부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자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신부라고 이름을 새로운 그 뭐지 영적 지도자의 이름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지. 자, 누가 신부야? 우리 모두 예수님을 신랑 삼아 신부로 자라나야 되는 사람이야.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어린아이야. 근데 그 어린아이는 많은 사람이 영접하면 다 어린아이잖아. 1대 하나님 1대 수천만이야.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자라나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앵앵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자라나야지. 그리고 영적 싸움을 받아만 먹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 그게 자라나는 거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막 밥 줘, 뭐 줘, 책 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라나 철이 들면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네, 내가 어머니를 복양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다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나타나게 돼. 그지?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그래서 성도의 숫자를 어떻게 됐지? 구약에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의 숫자를 셌단 말이야. 남자의 숫자를 셌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 사실은 여잔데 정말로 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고 그리스도와 1대1 교제가 되는 사람을 신부교회라고 얘기를 해.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네들만 신부래. 그래서 자기네들만 1대1로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하는 것도 누가 해야 되냐면 면제부. 그치? 그 어디냐 고해성사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내 죄를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네 죄를 사하노라.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오늘 누구네 집에 가서 봉사 고아원에 가서 봉사 몇 시간 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거 그대로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자, 이 신부 사람이잖아. 어머님이 그랬잖아. 신부한테 고백하는데 나를 다 하는데 가리고 해도 내 목소리 다 하는데 그 시골 성당에서 몇 명 있다고 성도도 목소리 다 하는데 내가 무슨 죄 졌다 얘기하는 게 참 껄끄럽더라. 그 얘기를 선배한테 했더니 천주교 20년 30년 믿은 선배한테 했더니 나는 우리 교회에서 고해성사 안 해.
나 모르는 다른 교회, 큰 교회 가갖고 고해 성사를 한대. 그게 말이야, 뭐 말이야. 틀리면 개혁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천주교 하면 딱 그게 너무 성스럽게, 아,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면 그 막 용서가 된 것 같고, 뭔 용서가 되냐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인 걸 모르니까 이 교회가 찾아가고,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자기네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성전 짓기를 시작했어. 근데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해. 헌금을 어떻게 하지? 면제부를 발견해냈어. 그 면제부가 뭐야? 야, 너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니네 엄마는 안 믿고 갔잖아. 어디 갔겠어? 지옥 갔겠지. 니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내잖아. 면제부라는 그 헌금을 내잖아. 그러면 이 중간 스테이션일 때, 천국과 지옥의 중간 스테이션, 연옥. 그 연옥에서 이제 오른대. 연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돈 많이 내면 이 연옥에서 천국을 간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 진짜? 그리고 헌금을 내고, 그 다음에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어떻게 하면 고행을 하는 거야. 그 몇 계단을, 교회로 올라가는 그 몇백 계단을 무릎을 꿇고 다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교회가 변질이 되어져. 그래서 무형에서 유형으로 되면 반드시 이건 교회는 변질이야. 여기서 정착하면서 변질이 일어난다니까? 안주하면서 변질이 일어나고.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성도들도 아니고 영적 지도자인 신부 역할을 했던 그 누구지? 마틴 루터, 칼빈, 요한 네슬레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줄 알잖아. 그때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 성경인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성경 모른단 말이야. 까막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줄 알고 이 말이 다 맞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자, 내가 사도로서 보니까, 신부로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 보니까 성경에 맞지 않는 거를 너무 자행을 하고 있는 거야,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85개 조항, 95개 조항 그거를 자기 교회 교자부에다가, 그 성당 교자부에다가 딱 내걸어서 양심 선언을 한 거야. 누가? 마틴 루터가. 교회가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게 잘못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한 게 저기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면제부를 낸 것도 도로 내놔라 그럴 거 아니야. 이거 잘못한 거고, 교회다 한 거,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했냐면, 다른 신부들이, 다른 영적 지도자들이 그 마틴 루터를 화형시키고 죽이려고 애를 썼잖아. 어떤 성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틴 루터가 들어가서 독일어 성경을 그 뭐지? 다 만들어내고 번역을 해갖고 사람들이 읽기 쉬운 성경을 만들어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저기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도 뭐냐면 이 현장교회를 바울이 회복했는데 그 현장교회가 이제 핍박이 없어지다 보니까 안주하자. 안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핍박이 없으면 사람들 많이 오지. 축복 얘기하면 사람들 많이 오지. 많이 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가장 변질된 교회야.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대. 제일 변질된 교회라. 그래서 교회는 숫자의 부흥인 타락이라니까? 왜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앉아있겠냐고. 말씀이 좋아서? 십자가 얘기해봐. 다 떠나가. 너도 십자가 저 그러면 다 떠나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허락이 되어지면서, 공인이 되어지면서 로마 캐톨릭이 되고, 이 로마 캐톨릭이 유형 교회로 변질이 되어지는 거야. 그 변질을 이제 누구지? 마틴 루터에서 종교 개혁을 하지. 종교개혁을 해서 일어난 교회가 무슨 교회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는 교회, 무슨 교회? 개신교라고 그러잖아. 프로테스탄트 운동. 개신교. 자, 이 개신교가 처음에는 건물이 있었을까? 아니야. 여기 지금 유대교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죽이려고 했잖아. 화형시키고. 그런 현장이야, 지금. 자기네들을 반대하면, 교회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다 죽일 현장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뭐냐면 난 여기 아니야 하고 나간 게 또 출도가 되는 거야. 예수만 전하자. 성경이 옳다. 그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뭐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이야. 교황이 아니야. 성경이야. 성경 말씀이 진리야. 그지? 그리고 자꾸 그들이 뭘 율법을 강조하면서 뭘 강조했지? 행위를 강조했단 말이야. 니네들이 십일조도 해야 되고 니네들이 뭐도 해야 되고 니네들이 그 무릎 꿇고 고행도 해야 되고 자꾸 행위를 강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야. 우리가 가는 거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믿음으로 가는 거야 하고 믿음을 얘기했단 말이야. 오직 믿음으로.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뭐냐면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그지? 오직 은혜로 가는 거야. 그게 개신교의 그 뭐지? 그 종교개혁의 모토였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개신교가 자 바깥에 나와서 교회당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했어? 똑같이 초대교회랑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한 거야.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그 다음에 어떤 사무실에서 숨어서 여기서 예배드리자. 그리고 누가 또 잡으러 오면 얘네들이 또 잡으러 오면 얘네들의 권세가 나라의 왕의 권세보다 더 셌던 시대였단 말이야. 교황의 권세가. 그래서 그렇게 숨어 다니던 파라를 이들이 회복을 했어. 무역교회. 움직이는 교회. 사람이 모인 교회. 그지? 어디서나 교회인 거지. 지구가 다 하나님 건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 꼭 십자가가 있어야 돼? 그게 변질이라고. 그게 우상 숭배라고. 교회가 우상이 됐어. 우상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고 목회자가 우상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 개신교가 핍박으로 인해 나와서 파라를 회복했는데 이제 이게 또 번성이 돼. 그러면서 뭐냐면 숫자가 많아져. 그리고 핍박이 없어져. 그러면 사람들이 또 뭔 생각하면 안 좋아할 생각을 해. 그리고 뭘 짓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 의자가 더 필요하네. 교회를 지어. 교회당. 교회를 지어놓고 지네들이 지은 거기에다가 지네들이 그걸 신성시하는 거야. 마치 불신자들이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불상을 지네들이 섬기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건물이 신성하게 생각해. 사람이 만든 거잖아. 그러면서 교회가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 자 영적 지도자를 하나 만들자. 자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목사. 에베소서 4장에 나오지 그지? 4장 11절인가? 목사. 아, 개신교의 영적 지도자를, 자, 로마 캐톨릭의 영적 지도자를 신부라고 했는데, 우리는 요거를 목사라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그 밑에를 또 층하층하를 만들어, 전도사라고 얘기를 하자. 이래갖고, 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뭐, 사람이 주는 그런 자격증을 받아야 이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린대.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 현장을 데리고 다녔다니까.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다녔고 현장에서 답을 주고. 그지? 그래서 이 개신교가 또 목회자를 중심으로 우리 그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순수했지. 그리고 개척교회 시절에는 목사님들이 다 섬겨. 그러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오기 시작하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 욕하거든.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큰 차 타고 다니고 비싼 성도들 돈으로 자기도 그 자리에 올라가 봐. 똑같아. 우리 인간이 똑같아.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섬기다가 교인 숫자가 50명만 돼도 그 사람들이 11조만 돼도 살아. 먹고 살아. 30명만 돼도 내가 욕심만 없으면. 근데 가만히 교회 행정을 이렇게 보잖아. 우리 뭐 당회하고 이렇게 해서 뭐 1년에 한 번씩 뭐 재정 보고서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목사님 사례비 요만큼인 것 같아. 근데 애들 교육비 다 나가.
또 무슨 교회 주유비 뭐 교회 주유비와 뭐 목사님 주유비도 따로 써야 되잖아. 근데 그 주유비 그것도 어, 다 포함시켜가지고 해. 마음껏 써. 뭐냐면 성도들의 헌금이 전부 다 한 사람을 벌어먹여 살리고 한 가정을 벌어먹여 살리는 데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커져. 그러면 이게 내가 세운 건데 내가 이렇게 한 건데 이걸 남주기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내 아들이 믿음도 없는데 그 아들 빨리 신학교 들어가서 빨리 인가 받아. 목사 안수 받아.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한마디만 뭐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아들이다 해주면은 졸업 금방 되거든. 졸업하고 목사다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교회 부목사 하다가 나중에 그거 물려줄 거야. 그러니까 큰 교회가 뭐 안 그런 교회가 없지. 그지? 그 누구야? 그 길자연 목사님 교회. 어. 길자연 목사님 교회가 왕십리교회인가 하여튼 그 뭐지? 그 교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무슨 소망교회. 그 다음에 뭐. 왕성교회. 응, 왕성교회. 왕성교회가 저기가 다니던 교회잖아. 진짜요? 저기 누구지? 보현, 아, 보현이가 아니라. 세지 누나가. 아니다. 누구지? 저기, 문영이. 문영이가 왕성교회에서 그 남편 만나갖고 저기 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세습으로 인해가지고 또 싸워서 이렇게 그 뭐지? TV에 뉴스에 나와가지고 교회가 이걸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 짓는 거로 목사님 편, 니 편 해갖고 막 싸우고. 돈이 있으면 안 돼. 돈이 있고 커지면 이게 니 거니 내 거니 하면서 이렇게 막 싸워지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변질이 되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자, 어느덧 이 역사를 모르고 이 성경을 모르면 성경 안 읽었나 봐 목회자들이. 이걸 모르면 유형 교회가 맞대. 눈에 보이는 교회, 거기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 그리고 이 불신자가 인정한, 불신자 나라에서 인정한 교회, 그 인가가 왜 필요하냐고.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되지. 그런 교회가 이제 평신도가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어떤 목회자들이 은혜를 받든지 바깥에 나가지고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불신자도 만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 응답도 못 받는 혜진이 같은 사람 만나잖아. 미선이 같은 사람 만나고 미정이 같은 사람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 올바로 받게끔 올바로 기도 제목을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달라달라 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가르쳐주고 성령 인도가 뭔지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날마다 되어지는 그걸 가르쳐줘서 마음의 평안 어떤 일이 와도 그거 내가 가르쳐줬는데 야 너 왜 우리 유형교회 안에 이 교회, 교인이야 얘는 우리 교인이야 왜 교인 건드려 건드리지 마. 너 이 사람 만나면 바깥에 있는 이 사람 만나면 잘라버릴 거야 출교시켜버릴 거야 이러고 앉았단 말이야. 지금 돈을 주고 신학교 가면 아무나 목사를 시켜줘. 목사 찍어대는 공장이야 신학교가. 많이 와야 벌어들이니까. 그리고 막 시설이나 뭐나 크게 해놨는데 사람이 안 오면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막 여기를 하는 거야. 교회는 중직자 찍어대는 데야. 권사 장로 찍어대는데 돈만 주면 다 권사 장로 돼. 조금 앞에서 11조 좀 하고 어? 헌금 내고 앞에서 알랑바구 끼고 잘하는 척 하면 전부 다 그런 직분을 받는단 말이야. 그 찍어대는 그 직분이 그게 맞냐고. 난 인가 받았는데 난 정식으로 목사인데 너는 목사도 아닌데. 정식으로 바울은 뭐지? 예수님 동행도 안 했는데. 내가 유치원을 했어. 유치원을 했는데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인가 그 뭐지? 그 유아교육과에서 정식으로 자격증을 받고 나왔어. 2년, 3년, 4년 하고 나왔어. 인가를 받았어. 유치원 선생님 자격증. 받고 나왔거든? 자, 그런데 이 인간들이 선생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강현주 선생님. 그 선생님은 집이 애들이 7명이야. 그 중에 네 번째인가 뭐 몇 번째야? 세 번째인가?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버지 뭐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그 자녀들 다 키우는데. 근데 너무 이쁘고 너무 밝고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선생님을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썼거든. 근데 지금 담임을 하는 그 선생님보다 능가하게 이 아이들한테 잘하는 거야. 눈치 빠르게. 잘 가르고 유치원 뭐 자격증이 그 자격증 갖고 그 사람들이 뭘 얼마나 더 할 수 있게. 나도 유치원 자격증을 저기를 했지만 진짜로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다가 보니까 방법이 생기고 자꾸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 속에 아이디어도 생기고 이 사람들은 아이디어도 안 내놔. 근데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미움을 받게 되는 거야. 왜 미움을 받지? 왜 자격증도 없잖아. 그리고 너무 이쁘게 생겼거든.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니까 그걸 다 알잖아. 애들도 좋아하고 그 아이들이 엄마들도 좋아해. 선물을 이 엄마들이 막 이 선생님한테 막 주거든. 아니 왜 담임한테 줘야지 아르바이트생한테 주세요? 이러는 거야. 내가 뒤로 앞으로 정상적으로 이 선생님한테 정상적으로 주잖아. 난리하고 지랄을 해. 왜 지랄하지? 자격 없는 사람 그 정도 주면 나는 더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랄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선생님을 인정하면서 뒤로 더 찔러줬거든. 내가 인정하는 거야. 자, 자격증은 누가 주는 걸까? 학교에서 주는 걸까? 신학교에서 주는 걸까? 목사 자격증을? 아니야. 불신자들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불신자지만 너는 목사다. 이거 인정받아야 되고 내 앞에 있는 성도들 믿는 성도들 와서 하는 성도들 진짜 목사가 맞네. 이걸 인정을 받아야 돼. 그게 목사야. 그게 영적 지도자야. 누가 찍어준다고 그 자격증이 아니라고. 내가 목사인데 목소리도 막 목사가 되니까 막 목소리가 변하더라. 그러더니 믿음 없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성도한테 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농어촌 교회니까 이런 거 도와주세요. 뭐? 후원할 의향이 없으시니까 아주 그냥 뭐 무슨 특권을 주는 것처럼 기도 안 차.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 그게 믿음이냐고. 우리가 교회 왜 가냐고. 설교 들으러 가? 목사님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 앞에 있는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의 믿음이 보여져야 돼. 그래야 이 사람들도 아, 내 삶에서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나도 한번 해보자. 그게 나타나는 거잖아. 말씀은 딸딸딸딸 읽고 다 전해줄 수 있다니까. 니고데모처럼 지 증거 없이 어디서 성도들한테 손을 내밀어. 그 텔레비에 보니까 어느 마을에 개를 끌고 한 할머니가 왔대. 그래갖고 울타리를 쳐고 했는데 그 개들이 엄청 사나워. 유기견들을 막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거 갖고 어떤 지원을 받나봐 이 할머니가. 근데 이게 그 개살을 뚫고 나와가지고 그 밑에는 애도 물어 죽이고 사람도 때려 죽이고 진짜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저 사람 좀 쫓아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그 뭐지 SBS에서 SBS 맞지? 거기서 이제 찾아갔어. 찾아가서 봤더니 개판 5분 전 우리 애들은 너무 순해서 안 문대. 근데 들어가서 봤더니 그 자기가 자는 방도 없어. 그리고 걔도 요만한 장에다가 집어넣은 애에다가 돌아다니는 애에다가 막 있는데 지네들끼리 막 물고 앉았는 거야. 그랬더니 아 우리 애들은 착해요. 그런데 갑자기 막 개소리가 나니까 아니 정시 하고 막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보니까 지네들끼리 막 물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두드려 패니까 또 안 물더라고. 그러고는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개판 5분 전이지. 그리고 할머니 어디서 자요? 그랬더니 여기 의자에 앉아갖고 다리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이렇게 잔대. 보니까 막 헌데나고 이런 그 개 있잖아. 이게 막 피부병 걸린 개. 그래서 아니 왜 이 개들을 자기도 못 간수하는데 이 개들을 키우고 있냐. 그러면서 했더니 아 개가 이뻐서 그런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제 그걸 진단하는 사람이 나오잖아.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을까? 왜 이런 유형의 일을 할까? 이 행동, 그 뭐지, 발달,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판단하는 그 사람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이 할머니는 자기 혼자 못 사니까 나는 얘네들을 키운다고 하면 누군가가 지원을 해주니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야. 내 밥벌이로 얘네들을, 그러니까 앵벌이 삼아서 키우는 그런 성향이다. 그런 할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마치 지금 나 개척교회인데, 나 시골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뭐 성경 공부를 했는데 교재가 없다. 교재가 뭘 왜 필요해? 성경 하나면 되지. 그 교재를 사야 되는데 10만 원이 필요하대. 좀 보내달래. 또 이러네. 어떡하지? 어떻게 대답하지? 왜냐면 나한테 돈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내가 청직이니까. 예전에는 어떤 목사님들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개척교회인데 불쌍해서 난 물질로 막 도왔다고. 근데 물질로 도울 게 아니더라고.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목사님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네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제가 바로 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제 무안하잖아. 너무 애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면서 또 뭐 아닌 척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는 왜 한국말로 못해? 영어로 해. 지원해달라고. 시골교회에서 할머니들 갖다 놓고 영어로 하니까 목회가 안 되지. 시골이라서 목회가 안 돼? 아니야. 우리 밥집 봐봐. 시골에 구석구석 들어가서 먹잖아. 왜 먹지? 맛있으니까. 소문나면. 실제로 구미 안디옥 교회가 그랬잖아. 구미 저 구석에 있어. 촌동네에. 오태동이라고. 근데 천명이야. 근데 그냥 교인 천명이 아니야. 제자 천명이야. 어디서, 응? 시골이라서 사람 없다고 전도해달라고 해놓고는 무슨, 응? 어느 교회 소속이고 어느 선교회 소속이고. 아, 나는 어떤 이 땅에 어떤 선교회도 소속이 아니고 어떤 교회도 아니다. 그냥 바깥에 나와서 지금 미션원 교회로 내 가족들과 나를 통해서 만나진 직장에서나 이렇게 만나진 그 사람들,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과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 그 사람들이다. 그랬더니 당회에 한번 물어보고, 그 당회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목사님 이하 수준이겠지. 건강한 교회가 아니래. 뭐가 건강해? 아니 성도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성도한테 돈 주세요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한 거야? 정말 답답해, 정말 답답해. 그래서 이 유형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는 그걸 많이 쏟는단 말이야. 진짜 자격증. 정말 이 나에게 오는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자격증. 그치? 내가 거기 가서 하지는 않지만 너는 인정한다는 그 자격증. 그 자격증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양떼를 주니까 쌀만 먹더라가 아니라, 양떼를 주니까 그 정말 그 양을 영적으로 튼실하게 세워서, 얘가 1년 전에는 이랬는데 2년 전에, 3년 전에, 3년 뒤에 이렇게 이렇게 다르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결과가 보여져야 되잖아. 3년 전이나 28년 전이나 똑같아. 앉은뱅이 신자야 전부 다. 기도 응답하는 목사님이 이러는데 무슨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겠냐고. 아, 저렇게 사는 건가 보다. 아, 내가 돈을 확 벌어갖고 그냥 목사님한테 갖다 줘? 그게 기도 응답이야? 아니잖아. 이렇게 지금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고, 이렇게. 로마 캐톨릭이. 눈에 보이는 교회. 정말 문제가 많고 애물단지인 교회야. 자, 유럽의 교회가 부흥이 됐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막 생겨났단 말이야. 숫자적인 번성. 그 숫자 다 허공이거든? 문제 하나만 줘봐봐. 예수 20년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다 떠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다 떠나가고 유럽의 교회가 지금 텅 비었어. 그 텅 비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 유지가 어려워서 뭐 하고 있는지 알아, 교회가? 제일 1층 넓은데 좋은데 거기를
술집에다가 해주고 있었는데 밤에는 막 네온 사인이 왔다리 갔다리 해. 아유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외국에는 금요일도 없대. 일요일날 그거 한 번을 쓰는데 그 바깥에 차 대는 거 그 무리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 무리들이 차 갖고 오는 그것 때문에 바깥에까지 땅까지 다 샀단 말이야. 그 불신자들의 땅을 사놓고는 이제 일주일 내내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 바리케이트를 쳐놔. 차 좀 되면 기절을 하지. 우리 교회 다녀야 안 다녀야. 그래갖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고. 그렇게 지금 변질되어져 갖고 있어. 유형교회 진짜 문제야. 그 통 비면 그게 교회냐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목회자가 주인이면 그게 교회냐고. 목회자 중심? 위험한 소리야. 목회자가 하나님 중심 되면 돼. 그럼 목회자 중심 이렇게 할 필요도 없거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그 전철을 보면서 이 성전들이 다 무너졌어. 예수님은 그 성전들 다 무너뜨리라. 나도 무너뜨릴 거야.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지는 게 교회야. 죽고 부활하는 게 교회야. 한번 무너뜨려봐. 다시 못 일어나.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거기서 왔잖아. 선교사들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왔잖아. 교회 짓는데 혈안이 돼 있어. 교회 짓는데. 지금 이제 은행에서 그 융자 빚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 줄 알아? 교회야, 교회. IMF 같이 그런 거 문제 딱 터지지. 교회가 제일 문제야. 광주 모양으로 멋지게 세워진 그 뭐지? 거창인가 어딘가? 그 교회가 어디 해인사로 팔렸다? 그게 야유잖아, 지금. 그 교회 아니야. 이거잖아. 진짜로 우리는 나 하나가 제대로 음부의 권세,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자로 준비되는 게 진정한 교회고 그런 자가 찾아가는 게 교회야. 찾아가서 그거 알려주고 나와 같은 사람으로 세게 만들어주고 그게 되어지면 이제 너도 가. 나 쫓아다니지 말고 가. 이래갖고 또 가고 함께 가고 나중에 흩어졌다가 서로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함께 합시다. 해서 하고 그게 교회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변질되어지면 안 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뭐 서로 다른 집에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정원이의 기숙사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이 왔잖아. 그래서 지금은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뭐 칠판도 고정시켜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 또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실지 모르거든. 근데 이게 안주에 있는 게 익숙해지면 안 돼. 어디든지 가자 그러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그게 되어줘야 돼. 근데 뭐 여기다가 막 이것저것 다 막 아 뭐 스피커가 필요하네. 뭐 스피커가 왜 필요해? 다섯 명 이상 모이니까 스피커 필요한 거지. 열 명 이상 모이니까 스피커 필요한 거지. 이렇게 다섯 여섯 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스피커가 왜 필요하냐고. 우리 집에서 밥 먹으면서 앉아갖고 약 하나더라 뭐냐 이렇게 마이크 하는 거 봤어? 그거 아니잖아.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사야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주신 이루시리라. 내가 안식할 곳으로 어디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바에 대해서니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모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깨에 먹을 것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데 나 또한 이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를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할 때 하셨느니라. 떠드는 목소리가 성읍으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였다. 아멘. 자, 66절에 뭐라고 돼 있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너희가 지은 그 성전 안에 국한된 내가 아니란 말이야. 응? 이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여기가 다 성전인데 너희들이 무슨 이렇게 성전을 짓겠느냐? 그래서 그 솔로몬이 성전 지으면서 뭐라 그랬지? 내 백성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곳에 와서 뭘 하면 뭐 해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근데 너희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을 때나 나는 그 영광을 거기서 떠나가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지? 자, 이 오늘날 이 개신교가 변질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의 다락방 운동을 일으키셨어. 유광수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지만 파라 처치를 회복한 사람이야. 파라, 현장. 그래서 현장에 전도자로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이 제사장의 계보인데 그 옷을 벗고 약대 털옷을 입고 현장 나가서 발품 팔았던 것처럼 목사인데 내가 교회 안에서 장로파 뭐파 하고 싸우는 그런 거 하려고 목회한 게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 하나 짓고 내가 가려고 목회자가 됐는데 현장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 싸움에 휘말리면 안 되겠다. 그러고 나와서 개척을 하고 현장을 돌아다녔대. 현장을 돌아다니고 보니까 사도행전이 열린 거야. 사도행전은 그냥 읽잖아. 그냥 읽으니까 이 현장 교회를 모르잖아 지금 목회자들이. 근데 아 이게 사도행전이 정말 사실이구나.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안디옥교에서 일어났던 팀사역 그 다음에 내 집에 유아소서 뭐지? 미션홈교회 직업현장에서 만난 브리스기라와 아굴라 부부 그지?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이 함께 먹고 자고 그 일도 같이 하면서 전도도 하면서 응?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 일이 그게 발견이 되어져서 그거를 가르치고 평신도들도 이 말씀운동의 사역자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정말 성경 안에서 잊어버렸던 이 70인 제자 평신도 제자들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고 했던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라고.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개신교 또 이 로마 캐톨릭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한 사람들을 출교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 제명을 시켰단 말이야. 나 목사 제명돼도 돼. 나 목사로 돈 벌어 먹지 않고 돈 벌어 먹고 살라고 목회자로 했는데 내 돈벌이가 없어지는 거잖아. 십몇 년 동안 내가 공부를 한 건데 교회에다 취직을 하든지 개척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 아니야. 그 교단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근데 난 그래도 좋아. 나 그냥 평신도 전도자로 살래. 운전하면서도 어? 그 뭐지? 차, 택시 운전하면서도 나 복음 전하면서 사는 게 그게 행복해. 이러고 나왔던 분들이라고. 이렇게 기이하신 분들이었다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막 한국교회에서 뭐 이단이다고 덮어쓰고 했는데 이게 계속, 이게 맞으니까 평신도들도 자기 돈 내고 가서 훈련받고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어. 교세가 점점 확장되기 시작했어. 교단을 만들면 안 되는데, 목회자들이 나왔으니까 그 유광수 목사님이 교단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 출교 해보니까 교단 하나 딱 만들으니까 또 다른 교단이 하나 생기는 거야. 교단 하나 만들까 우리도? 그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그 뭐지? 점점 커가니까 어떤 데는 인정을 하고 일단 다락방이 진짜 맞더라. 근데 그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끝까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이 교회도 이 다락방 교회도 뭐냐면 목사님들에 의해서 저게 됐잖아. 목회가 안 돼. 왜? 전도는 돼. 바깥에 나가서 전도는 돼. 1대 양육은 돼. 1대 3, 5 양육도 돼. 다락방이 돼.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화라 그러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걸 교회화라고 얘기를 하거든. 교회 등록을 하는 거 교회화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이단교회라고 했는데 이단교회네. 아 교회는 딴 데로 갈게요. 바깥에서는 말씀 받아요. 현금이 안 나와.
내가 실컷 가서 현장에서 내 차비 내서 가갖고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이 실컷 나한테 은혜 받고 다른 교회 가서 등록한대. 거기서 11조 낸대. 그러니까 뭐냐면 아 이단 딱지를 떼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야. 이단 딱지 어떻게 떼지? 인본주의로 뗀 거야. 그냥 전도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안 오면 어때? 그 사람이 말씀 받는데? 근데 우리 교회 교세를 확장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교회의 그 정원아 어디랑 통합을 했지? 손을 잡았지? 검색하면 나오겠지. 개혁교단인가? 거기랑 손을 잡았어. 그게 한국에 교단이 몇 개가 있는 줄 알아? 엄청 많아. 200개도 넘고 300개도 넘거든? 근데 그 교단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단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날아가게 생겨서 돈이 없어서 운영이 안 돼서 각 개교회가 뭐 이 그 뭐지 회비를 내서 하는 건데 그 개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랬겠지. 그 교단에는 돈이 필요하고 개혁교단 맞을 거야. 그 교단에서는 돈이 필요하고 다락방 교회는 돈은 많아. 모든 훈련이 다 돈이니까 다 자비로 다 들여가지고 하니까. 근데 이단 딱지가 문제야. 요것만 빼면 되겠는데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데 이단 딱지 때문에 못 오는 거야. 그 이단 딱지를 떼려고 그 사람들하고 통합을 했어. 아 우리는 이제 다락방이 아니고 개혁교단이다. 이름을 샀네 말을 하자면. 그랬더니 이제 저쪽에서도 아 왜 다락방 이단인데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해 하면서 여기서 빠져나간 사람이 있고 이 다락방 안에서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진짜는 원래 이단이라는 누명도 쓰고 하는 거 아니냐. 덮어쓴 누단. 왜 그걸 억지로 벗기려고 하느냐 하고 이제 분분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때 다락방 나가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거든. 그 다락방도 똑같이 변질되어져서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유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게 평신도 70인 제자운동이야. 사도행전에 그 뭐지? 미션홈교회 정말 그 가정에서 어느 그 집집마다 구석에서 말씀운동 사역자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그 운동이었다고. 근데 그런 사람 나타나니까 그거를 해줬는데 그게 다른 자기네 교회 교인이야. 왜 우리 교회 교인 집에 가서 그거 해주냐고. 교인 집이 자기 집이냐고.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 가서 해주냐고. 그러면서 이 지금 다락방 교회마저 다 변질이 되어진 거야. 유일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또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게 하시고 진짜로 이 평신도들을 일으켜야 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가 돼야 되고 이런 삶을 살면 교회도 필요 없고 목회자도 필요 없어. 각 가정에 가정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교회 저기 목사님 벌어먹여 살리느라고 헌금 낼 필요도 없고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서 그거 헌당해야 되는데 융자 받아갖고 하는데 그거 저기 해야 된다고 그걸 할 필요도 없단 말이야.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현장에 지금 이렇게 변질 회복 하나님이 또 변질되면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회복되는데 또 그 회복한 그 현장이 또 정착하게 되어지면 또 변질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안주하면 안 돼. 안주할 때 그때 무너지거든. 하나님 어디를 가게 하시든 정말로 그 성막을 들고 일어났던 광야교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겠습니다. 스탠드 한 교회는 물에 다 빠져 홍수에. 그런데 방주는 물에 떠. 그지? 살아남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 물에 뜨는 교회가 돼야 돼. 물에 빠지는 교회가 되면 안 돼. 지금 무슨 물이지? 무슨 홍수지? 자격증 홍수 시대야. 거기 다 내 자녀들을 다 빠뜨리고 있어. 뭘 해도 다 자격증이야. 교회 안에도 자격증 제도 만들어서 미션 홈 자격증. 미션 홈도 못해. 집만 있으면 미션 홈 자격증. 집이 있다고 해? 말씀으로 제자를 세울 수 있어야지 미션 홈 요원 자격증이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정말 현장교회를 회복하고 파라처치를 회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역하면서 보게 되어진 일,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 교회를 회복하게 하고 싶고 그 목회자들의 첫 중심을 돌이키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신도고 부족하고 여자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나만 하면 안 되고 나만 하면 내가 또 우상이 되겠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자꾸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일기 적으세요. 일기를.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일기를. 자, 2011년도 1월 4일 화요일. 일기. 10년, 11년 전 일기입니다. 전도자 일기. 10만원 윤순석 작사님께 테이프 성교 헌금. 소망교회 목사님들 교회 안에서 패거리 싸움이 일어났다는 마이너스 10만원 했잖아. 이거는 문순석 집사님한테 내가 10만원을 준 거야. 왜 준 거냐면 이 집사님이 또 이 말씀을 또 듣고 싶은 거야. 근데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 그 카세트 테이프를 찍어내는 기계를 사가지고 그 안에 뭐 4개인가 6개를 딱 집어넣으면 한번 돌리면 그게 복사가 되잖아. 그거를 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우리가 서로 듣기 위해서 다른 데 뭐 전달하기 이전에 듣는 우리가 한번 들어서 안 되잖아. 듣고 듣기 위해서 이분이 그거를 만드는데 이제 테이프를 사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 뭐지? 하이런 선생님한테 들어온 저기도 있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성교 헌금을 집사님한테 이제 드린 거지. 11시 반 광명 70인 전문교회 현장 팀 사역 49번째 일강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참석자 김은수 조성일 차경미 박병렬 박선희 문준덕 이희란 지인수 하이던 하세련 김다정 신달마 2시 반 광명 70인 전문교회 현장 팀 사역 41번째 2강 하나님의 준비 김문수 조성일 차경미 박병렬 박선희 문준석 이희란 지인수 하이던 하세련 김다정 신달마 8시 반 화곡동 개인 양육 지금 화요일인데 지금 일반 교회에서, 그지? 교회, 큰 교회당 하나 차려놓고, 수요일 날 오세요. 금요일 날 오세요. 시간 정해놓고, 주일 날 오세요.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일개 평신도가, 그지? 평일 날, 월화수 목금토, 월요일 날도 했지. 화요일 뭐냐면, 여기 지금 어디냐면, 광명, 신달막 집사님, 조성일 집사님 두 분이 아들하고, 그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그 현장에 집에서 11시 반에 한 타임을 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국수 끓여 먹고 그 다음에 반찬 그냥 밑반찬하고 그냥 해가지고 쌀 엄청 나갔겠지. 근데 시골에서 이제 쌀이 올라오는 집이야. 이 할머니 집이. 그래갖고 하여튼 그래도 엄청나지. 왜냐면 지금 한 번 모이는 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세, 14명이 모였어. 그지? 요것도 안 모아놓고 교회를 시작을 한단 말이야. 아 이제 교회가 필요하네. 그리고 건물부터 먼저 세운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야. 교회 건물이 아니라 둘씩 짝지어서 사모님하고 짝지어서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정말 성도들한테 헌금 내놓으라 소리 절대로 못해. 성도들의 상황을 다 알잖아. 그 집 구석구석을 다 알잖아. 숟가락 젓가락을 다 아는데. 한국교회 진짜 너무나도 답답한데. 그래서 11시 30분 거는 49번째 우리 계속 내가 말씀 운동했던 거고 2시 30분은 41번째로 했던 거고 이제 말씀 운동하면서 41주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나서 2시 반에 끝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5, 6시 되겠지. 7시 되겠지. 그러면 이제 가면서 김밥 하나 또 먹으면서 또 이제 뭐지 진숙 집사님하고 동행을 해서 8시 반에 또 이제 그 김정옥 씨라는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이렇게 그 이 사람 누구냐면 그 집 부천에서 오리집 한다는 그 권사님 장로님 집 그분 거기서 일하시던 분인데 연결을 해주셨단 말이야.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복음 받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 집에 또 개인 양로 가러 가는 거야. 다 하고 나면 몇 시게? 거의 집에 들어오면 12시가 다 되는 거지. 7만 명 주인 대통령을 배출한 소망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사건. 소망교회가 그 누구지? 이명박 대통령을 배출한 7만 명 교회야. 어마어마한 교회지.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를 매스컴을 통해 야유하고 있다.
7만 명이면 뭐하고 대통령을 배출시키면 뭐하냐. 목회자들이 패싸움하는 현장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실추시키고 있다. 자격 없는 영적 지도자들, 교회 중직자들 무더기로 세워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권위를 하락시키고 있다. 이것이 사단이 교회 안에 중직자를 세우는 일을 마음껏 허락하는 이유다.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앞선 영적 지도자들의 행위를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어 다시는 교회에 발을 붙여놓지 못하도록 그렇다. 교회의 사명은 수만 명의 성도도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도 아니다. 제자 한 명이 없어 시대가 망한다. 제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거늘 사단은 제자가 일어나는 것만 막는다. 숫자적 부흥에만 눈멀게 만들어서. 그런데 이번 주 문철 부목사님이 강단을 통해 하시는 말, 하나님은 선교단체를 통해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신다. 선교단체도 교회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교회를 통해, 저 유형교회를 통해서 일하셔. 현장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 전도 그 단체를 놓고 일하지 않으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선교단체는 교회와 합했을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교회와 하나 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하나님은 파라처치 불가시적인 현장교회, 무형교회, 성도들의 모임, 무형교회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로컬 처치, 가시적 조직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건물과 목회자가 있는 교회, 유형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로컬 처치와 연결되지 않은 파라처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항상 무너지고 말았다. 새빨간 거짓말이 강단을 통해 내려오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관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이 로컬 처치의 주역이니 목회자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틀리게 성도들을 이끌고 이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소원은 파라처치다. 하나님의 관심은 현장에 있다. 현장에 널브러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을 성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핍박 때문에 숨어 다녀야 했고 십자가를 걸고 건물을 세울 수가 없었던 현장 교회 파라처치였다. 눈바의 집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보르스길라 아골라의 집에서, 피장 시몬의 집이 바로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다. 지금 현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닌 로컬 처치가 아닌가? 그것도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대형 교회들,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골로새서 4장 15절, 그지?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게 뭐지? 미션홈 교회야. 사도행전의 교회, 그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아키포의 집에 있는 교회, 그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십자가를 붙였을까? 뭐 인가를 받았을까? 집에 있는 교회야 그냥. 당회도 성. 응. 뭔 당회야? 무슨 회의를 해? 사내들인 공회원이지. 잘못 변질된, 그렇지? 자, 그리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거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집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의 모임, 그게 그 집에 있는 교회야. 미션 홈 교회.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 이게 건강하지 않은 믿음이야? 성경 안 읽은 거지. 눈이 가려진 거지. 유대인들처럼. 자.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지도자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는 제자로 세울까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보수하며 교제를 확장할까를 연구하며 성전에 앉아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만 찬탈해 가려고 하는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마지막 때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는 일이다. 저주야 저주 정말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오늘날도 교회한 목회자들의 모습은 높임 받기를 좋아하고 겉은 깨끗한데 속은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해체란 무덤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목사, 전도사, 신학자라는 직업이 없어져야 한다.
목회자들의 당파로 인해 교회 하나에 신학교 하나가 세워질 정도로 신학교 홍수시대가 되면서 목회자 홍수시대가 이미 도래한 한국교회. 매년마다 양떼를 아끼고 생명 거는 목자가 아니라 양떼를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목회자라는 직업을 가진 삭군을 배출시키고 있다. 영혼 구원의 귀한 가슴을 가지고 올바른 시작했던 사면자들마저도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현장에 바로 목회자들을 찍어내다시피 하는 신학교다. 오죽하면 1학년 때 성령 충만해서 들어가서 4학년 되면 불신자가 되어 나온다는 말이 있겠는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도는 가짜들에게 속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도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도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 이 말이 중요한 말이야. 자, 모든 성도들은 가짜에게 내가 속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도 제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도 내가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저런 자로 변질되어질 수 있단 말이야. 거짓 선지자로. 그치? 나의 배만 불리는 그런 선지자로 변질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그 이유이다. 그래서 정말로 이러니까 신천지를 못 이겨. 신천지, 목사님들도 신천지를 두려워해. 왜 못 맞닥뜨리냐고. 그 영혼에게, 응? 당당하게 얘기해서 왜 못 건지냐고. 신천지의 평신도들보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못 알아. 모르고 있어. 정말 답답한데. 그러니까 신천지를 못 이기지. 전문가들이. 신천지도 아무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속이는 시대, 영적인 현장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목사라는 타이틀만 붙으면 무조건 맹종하는 무지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다른 것은 다 아는데 영적인 것을 분별할 지식이 없다. 그런 영적인 지식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동기 그대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하셨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이 말 봐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 누구지?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 불신자들에게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불신자 틀렸어 하면서 그 성전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유리미가 생각나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런 사람. 왜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러니까 목회자 중심,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이 뜻이나 마찬가지야. 무서운 얘기거든, 그게. 하나님 교회 안과 밖에 신자와 불신자의 현장에 예비된 영혼들을 제자로 일으킬 수 있는 영권과 인력을 내게 붙여주옵소서. 땅바닥까지 실추된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원래의 자리에 되돌려 놓을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변질시키며 공격하여 수많은 성도들마저도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리게 만드는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치. 그 목회자들이 잘못이 아니라 그 목회자들이 뭘 몰랐어? 사단을 몰랐어. 사단에게 속았어. 사단만 빼내면 되거든. 정말로. 그래서 사단의 머리, 그 변질되게 만드는 그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막내 아들 호산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신종플루 판정. 이제 11년 전에 신종플루 유행했었잖아. 이것 때문에 막 지금 코로나처럼 그랬었지. 김문수 권사님이 주 6일 매일 교회 제자 훈련에 매일 동행하기로 결단한 후 날라온 사단의 정면 도전장이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발견될 최고의 기회가 된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친 아브라함처럼 젖된 송아지를 두고 베스메스로 곧장 가는 젖이 퉁퉁 부른 암소처럼
오늘 김은수 권사님의 순종이 이와 같은 순종이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맡기고 마음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과 약속한 제자훈련에 인도받은 김은수 권사님에게 오늘 박선희 집사님이 하는 말, 김은수 권사님은 미쳤어. 어떻게 신종플로 걸린 애를 놔두고 박선희 집사님과 세상 눈으로 보면 정말 미쳤지. 맞아. 아, 이게 뭐라고. 뭐 내가 제자가 되는 거 이거 뭐 이거 하루 뒤로 미룬다고 그게 뭐라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비밀. 근데 결단했는데 해필이면 그 문제가 오는 그 사건 테스트를 모르는 거야. 이건 호산이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테스트를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놓고 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얘가 이렇게 학원인가 어디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 천사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지. 아줌마가 넌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아줌마랑 같이 병원 가자.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병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주사 맞추고 해갖고 집에까지 다 데려다 주고 전화번호고 뭐가 아무것도 안 남겨서 너 그 사람이 누구냐? 몰라. 엄마 대신해. 그거 가니까 또 그렇게 하고 얘가 또 다 나에 있었어. 근데 우리는 생명 같은 일이라고 막 하고 육신의 생명에 목숨을 걸거든. 영적 생명이 진짜 더 중요한데. 박선희 집사님 같은 나약한 믿음으로는 절대 하지 못했을 일이다. 복음을 생명처럼 발견한 자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인데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으로 보이는 것이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 말씀이 바로 내가 포기하기 힘들 정도로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그것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순위로 선택할 때 당연히 미쳤다는 소리, 박해를 받게 되지만 결국에는 버렸던 그것, 복음 때문에 차선으로 내려놨던 그것들을 100배로 보장해 주시고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소수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계속 박선희 집사의 김은수 권사님은 미쳤어 라는 목소리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묵상하게 하신다. 1월 5일 수요일은 이제 11시에 이 가양동의 박선희 집사님 집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인데 이것도 한 번만 사역이 아니라 한 번 하고 밥 먹고 두 번 1강 2강 이렇게 됐지. 그치? 그래서 김은수 집사님, 박선희, 하혜련 선생님. 하혜련 선생님이 그때 하혜련 선생님이 그때 그 뭐지 그 우울증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정신과를 가려고 그래도 그 5급 공무원으로 국토해양부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저기에 남을까봐 병원도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그 언니 독일에 있는 언니의 조언을 받고 야 나도 한 달 휴직을 했더니 이제 좀 괜찮더라. 너도 휴직하고 좀 이렇게 그 편안하게 좀 네 시간을 가져봐. 이렇게 해서 그 용기를 얻고 아 그냥 퇴사가 아니라 휴직도 할 수 있구나. 잠깐 휴직을 하면서 휴직하는 동안에 매일 교회를 결단을 한 거야. 그리고 우리 김은수 집사님도 거의 6일 동안 하루는 자기네 교회 주일 가야지 주일날 그리고 월화수 목금 6일 동안 매일 교회를 했어. 우리는 매일 했냐? 일주일에 주중에 한 번 주말에 1박 2일 이렇게 했지. 정말 매일 했다고. 그 직업을 다 내려놓고 진짜 제자들을 저기로 했을 때 그물을 내려놓고 했던 것처럼 그럼 정말 힘들지. 누구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하루하루 정말 인도받고 조금 있는 사람 한 보태서 같이 자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녔다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수요일이니까 또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서 또 수요 예배 7시에 드리고 또 집에 가면 또 몇 시겠어. 박선희 집사님 아들 이코와 현호가 오늘 교회 학교에서 스키 캠프를 가는 날이라 서둘러 보냈는데 아침에 교회 앞에 데려다 주려고 가보니 스키 바지를 깜빡하고 입히지 못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갑자기 사러 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보냈다고 하는데 눈이 녹아 스며들면 스키 바지가 아니라 방수가 되지 않으니 물이 스며들어 감기 들릴까봐 마음이 짠하고 아팠다고 눈물을 그렁거리며 고백을 하는 박선희 집사님. 하나님은 그 사건을 어제 김은수 권사님의 믿음의 행동을
비웃은 박선희 지사님께 메시지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참형해 기꺼이 내어놓으신 일이다. 피와 땀을 흘리고 겉옷과 속옷은 다 제비뽑히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채찍에 맞아 상처난 몸이 꼬박 하루 밤낮을 십자가에 달려 있으실 때 그 밤 얼마나 추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셔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렇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미치셨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미칠 정도의 사랑을 주신 것이 복음 아닌가. 그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라면 아들을 주신 그분처럼 행함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모리아산 번제단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처럼, 어제 우리 귀한 김은수 권사님처럼, 박선희 집사님께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서 스키바지를 입지 못하고 보내는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치셨다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미친 것이라고 팀 사역을 하니 우리 박선희 집사님 겸연쩍게 웃는다. 하나님께 미안해 하시면서, 그리고 김문수 권사님께 미안해 하시면서, 한 분야에 미친 사람을 전문가라고 한다. 한 분야에 완전히 포로가 될 때 비로소 프로의 경지에 다다른다. 그리스도의 포로가 될 정도로 미쳐서 그리스도의 프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포로가 돼야 그리스도의 프로가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완전 정복 당해야 그리스도의 프로가 되는 것이다. 광인이라는 시가 있어. 정원이가 한번 읽어볼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한 가지에 비춰서 살아옵니다. 미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미쳤냐가 문제입니다. 당신은 미쳐야 합니다. 좋은 일에 제대로 미쳐야 합니다. 미쳤다라고 말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신병이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에 있는 불을 아무도 끌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나 제대로 미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그 너머에 있는 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사람에는 미칠 수 있습니다. 미친 사람만이 길 없는 곳에서 생기를 낼 수 있습니다. 미친다는 것은 그것에 프로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프로가 되었다면 프로가 됩니다. 골프에 미쳐 골프에 프로가 되어지면 골프에 프로가 되고, 스케이트에 미쳐 스케이트에 프로가 되어지면 스케이트에 프로가 되어지고, 야구에 미쳐 야구에 프로가 되어지면 프로야구 선수가 되어지고, 복음의 집을 복음의 프로가 되면 복음의 프로가 되어지고, 전도에 미쳐 전도의 프로가 되어지면 전도의 프로가 되어집니다. 복음과 전도에 미친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복음과 전도에 미친 사람은 반드시 생명건 예배의 주인공이 됩니다. 복음의 전도에 미친 사람은 순교자의 길을 영광스럽게 선고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 모든 프로를, 모든 지혜를 무너뜨리셨는데, 쓰시려고 복음 위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으면 발견한 그 사람, 그한 팀,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배 12척만 있으면 일본을 이길 수 있듯이, 그지? 신이시여 우리에겐 아직 12석이 남아있습니다. 제자 몇 명만 있어도, 몇 팀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는 충분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정말 포로가 될 정도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걸 정복하고 프로가 되어진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4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미치니까, 그지? 그 전도자의 삶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이사 앞에 쓰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이노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래서 정말로 복음 하나면 하나님은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미련하고 연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사람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멸하신다. 우리를 왜 택해서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 가장 무능한 자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의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정말 이 땅의 모든 그 사단의 일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돼 하는 그런 사람이 제자인데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두 필요하고요, 모두 필요하고요, 이게 필요해요 이러면서 이제 돈 벌러 가고 돈도 벌지. 근데 왜 벌어야 되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벌어야 되며 그런 일이 생명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안주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도 변질되어질지 몰라. 그래서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서로 언니가 변질되었는지 혜진이가 처음보다 변질되었는지 서로서로 봐주고 정원이와 경태 서로서로 봐주고 그래서 그런 조언을 지혜도 봐주고 조언을 성수도 조언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생각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은 내가 기도할게요.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훑어보았습니다. 정말로 광야에 움직이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구름기둥을 따라 불기둥을 따라 움직였던 그 광야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되어졌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어서 지어드렸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사람이 중심이 변질되어지면 얼마든지 그 건물만 나면 내용은 없는 그러한 타락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대마다 일어났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영적으로 정말 찾아가는 하나님이 그 한 양떼를 위해서 찾아가라고 했던 그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그 육적인 축복이나 또 아버지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로 인정해 주는 걸로 인하여 또 안주하고 영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로서로 우리의 변질을 정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정말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정말 그런 조언을 또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정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전도자의 발걸음 멈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힘으로 걸어온 거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이 걸음을 걸어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이 발걸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속해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아버지여 그 모든 아버지 정말 만남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 깜짝이야.